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영유시드라 핫도그TV의 각자먹방. 오늘은 왜 옥상으로 올라왔냐 하면 이유가 또 있대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의 컨텐츠는 우측의 악취입니다. 근데 이 악취가 완전히 독해. 완전히 근데 이것보다 안 독할걸요? 근데 난 그것도 좀 있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막 리액션 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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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나라는 생각. 아,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 오늘 게임을 안 하고. 저 뭐야? 왜요? 이 말을 잃었어요. 진실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둘 다, 둘 다 가려요? 아. 저 안 보입니다, 정확하게. 저도 안 보여요. 냄새를 맡고 저희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 바로 정답을 주시면 돼요. 네. 아, 뭐야. 어떻게 뒤죽었네. 오케이, 자. 어떻게 알아, 이거? 아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자, 페리 나누세요. 고등어 할까? 힌트, 힌트를 주세요, 그냥. 아, 왜 이렇게 웃기지? 갑니다. 레몬. 땡. 수박. 땡. 자,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숨겼어요, 제이씨가. 숨긴 그 자체. 아! 받아. 어제 제가 집에 이런 실수를 했어. 신발! 정답! 입에 댔어! 입에 댔어!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이겼어! 자, 그럼 저는 무치. 저는 구치. 아,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이건 뭐냐? 기동 씨는 타피오카 펄이고요. 재열 씨는 청국장이에요. 야, 이거는 괜찮네. 청국장은 맛있어, 얘들아. 이거 근데 혼나 나는데? 원래 무치예요. 근데 살짝 태웠어요. 아니 이거 악취야. 봐봐. 이걸 무치에 넣었다.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와, 완전 무치다, 근데 이거. 그럼 무맛. 무치는 아니지. 너무 맛있는데요? 청국장 맛있지 뭐. 많이 드세요, 저 든든하게. 이따 다 개어낼 텐데. 자, 더 먹으면 이따가 좀 개운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먹고 다음 음식 넘어가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와, 근데 냄새가 벌써 나. 여기 야외인데 이 야외 냄새가. 배열 씨는 삼합이고요. 이동 씨는 개복치 아시죠? 회입니다. 무맛이 아닌데요? 무치 무맛이라는데 왜 그래? 나 짜요. 먹어봐요. 오, 무치 무맛이라며. 비린내만 오지게 나. 이거 잘못 걸린 것 같아. 이번 판 제가 진 거예요. 뭐지? 아, 전에도 펄 나오고 이번에도 이거 청정 나오고. 씨. 저 홍어 사만 먹어볼게요. 냄새가 나긴 나요. 빈틈을 줄여서 오긴 오는데 이게 많이 막아주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 화장실에 있는 동그란 거, 하얀 색깔. 나프탈렌. 그거 씹어먹으면 입맛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한 100명 정도 오줌 농축된 거? 맞아. 한번 맡게 해줘봐, 여기. 알아요? 어? 냄새 한번 맡아봐요, 냄새만.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왜 여기다 대요? 냄새가 안 사라지잖아. 가! 이걸 뭐라 그런지 알아? 홍어 무침 이 새끼야. 아 존나. 처음 개복치라는 걸 좀 아예 오늘 처음 들었는데 무맛 무친 아니에요. 졸라 비리고 바다향 나고 짜요. 근데 식감이 쫀득쫀득. 우동통통. 쫀득쫀득. 농심 개복치. 약간 사람 입술 같은 느낌. 이게 진짜 무맛 무치. 저 한번 먹어볼게요. 저부터 먹을게요. 저부터. 곤약이 살이 안 찐다면서요? 배만 차고. 가만있어 봐. 원조류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세 개가. 쫀득이 그나마 제일 약해요. 물랑물랑한 네. 젤리 같구나. 네. 요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좀 과장하신 면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일단 했었고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냥 뭐 막 먹기 싫다 막 이게 아니라 그치.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치드가 뭐죠? 근데 두 군데 아마 섞인 걸까? 근데 삭힌 거는 내가 홍어도 방금 먹어봤고 오리알 삭힌 것도 먹어봤고 that's okay. 가봅시다. 자, 방금 손을 내어 다 갔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너랑 나랑 치운 거 있지? 응. 그 냄새야. 어, 맞다. 지금 딱 그 냄새야. 근데 저는 그때 좀 우연하게 치웠잖아요. 남들 다 뒤질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좀 센가 봐요. 제가 비위가. 아 진짜 죄송한데요. 이런 적 없는데 토할 공장 한번 갖다 주세요. 진짜 죄송하세요. 챙겨주세요. 자, 내가 한번 맡아볼게. 내가 한번. 다시 제 괴로운다. 쳤다 뭐. 아 미만 여기서 뭘? 얘가 먹는 거 있나요? 내가 잘 뽑아볼게. 손가락 다 먹어. 다 줄게. 다 먹어. 안 해요. 다시 제 괴로운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방금 하면 X된다. 냄새가 세다 안 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냄새의 종류가 역해요.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나는 지금부터 중국인. 나는 취두부 중국인. 난 취두부 좋아해. 평온한데? 평온해 평온해. 해탈했다 해탈했다. 와 이거 안 돼. 진짜 제가 사실 조금 기대를 했어요. 냄새만 이렇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청국장처럼 생각을 했는데 일단 똑같고요. 맛이랑 향이랑 도저히 여기까지 못 갔어요. 일단 너무 먹기 힘들어하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전 사실 입에 들어오면 다 그게 그거 아닌가. 진짜 하면 형으로 부를게요. 진짜 따로 할게요. 자 먹어볼게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와! 15! 우와 삼켰어. 뛰어! 따가워! 먹었네? 한 세 번만 누르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거 같아. 쓰다 부럭질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 나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쓰다 부럭질 난다. 아니 역겹다가 그냥 지나가게 내비둬. 아니 그냥 음식 하나 먹는데 득도를 해야 돼. 싱가포르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만큼 먹으면 동감 인정해 주시나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데 저러는데? 갈게요 따고. 한번 씹어봐. 제대로 한번 맛을 느껴봐. 씹어봐 씹어봐. 모든 건 의지의 문제야. 아니 먹길래 저도 용기가 좀 생겨서 혀바닥으로 이렇게 쓱 해봤는데 뭐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시길 생각들을 참는다 그랬는데 이 생각들이 저는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여기를 때려요! 때려봐! 이게 나왔어요. 뭐 어떻게 형님 피했어요? 다 의지의 문제야 이거는. 자 이렇게 저희 형님과 함께 따거와 함께 먹방을 해봤는데요. 따거는 어떠셨어요?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요. 이 역겹다라는 프레임도 결국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잖아. 아니 전박 불가야 이거 너무 멋있어 오늘. 조선시대 때 맛있게 먹었을 수도 있어. 이게 맛있다 이게 역겹다가 될 수도 있다고. 오늘 이렇게 해서 악취 대 무취를 해봤는데 무취는 그냥 다 똑같아요. 청국장 홍어 수준은 비세신 분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쟤 더 뭐는 저희 따거 정도 돼야 먹지 않을까.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